텃밭 농막 하우스에 쳐놓은 텐트입니다. 근데 텐트가 이 자크가 자꾸 벌어지네요. 여기 보면은 살짝 닫아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.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벌어져 버립니다.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초 갖고서 초로다가 계속 문질러주고 했는데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고치는 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보면은 요 이쪽 구간은 잘 돼요. 잘 되는데 요 구간만 이상하게 계속 벌어지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그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벤치 같은 걸로다가 요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꾸가 잠기는 방향 말고 뒷부분 여기 부분들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최대한 밑에까지 내리고 완전히 내리고 난 뒤에 살짝 눌러줬습니다. 요 끝부분을, 요 끝부분을 살짝 눌러줬어요. 그랬더니, 안 벌어집니다. 그리고 난 뒤에, 이렇게 초 같은 걸로 한번 더 문질러주면 부드럽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은 고쳤는데 벌어지지 않죠. 튼튼합니다. 벌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.